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아웅 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웅입니다. 오늘 밤에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는데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일하고 잠자기 바빠서 일하고 낭만 있는 그런 계획은 그러니까. 따로 없습니다. 아쉽죠?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세상에 네. 모든 첫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아름답대요. 설레죠. 네. 그렇게. 좋아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얼마 전 경의선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북한이 이번엔 송전탑까지 철거하려는 모습. 포착이 됐다고요. 네, 아름답거나 설레는 소식은 않네요. 아닙니다. 네. 네. 그렇네요. 군에 따르면 그제부터 북한군 여러 명이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있는 전선 일부를 자른 뒤에 옆에 쌓아두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이 송전탑이 한국전력이 지은 건데요. 네. 2006년 12월에 처음 연결돼서 개성공단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 진행하면서 공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 또 재개가 됐지만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하면서 그 이후로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송전탑은 남측 문산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까지 총 48기가 세워 있고요. 아이고 맞네요. 네, 이 가운데 북측에 설치된 건 총 15기입니다. 네. 뭐 현재에는 전선을 끊고 옆에 쌓아두는 것까지만 확인이 됐는데 이 군은 이후에 이 송전탑 자체를 완전히 철거할지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소식인데요.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다죠. 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네. 이제 막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해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네. 석 달 가까이 수사를 했고요. 검찰은 여기에 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것도 역시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일 부터 이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네. 손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구속 여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배우 정우성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29일에 열리게 될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라고 했었는데 참석 여부를 재논의한다고요? 예, 정우성의 소속사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배우가 완전히 불참할지 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네.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영화상 측과 현재 소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혼외 자녀가 처음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참석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후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론이 점차 싸늘해지자 참석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고요. 네. 한편 이 정우성은 올해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에 등극하고 또 여러 패러디 또 밈이 유행하면서 대중과 한층 더 가까워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작년부터 새로운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번 논란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업계에서도 배우 측이 광고 계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반응들 전하고 있고요. 네. 요즘은 광고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품위 유지 약정을 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 이런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 광고 계약금의 수배 수준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아주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 7월에는 9년 동안 맡아왔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도 사임을 했는데 이를 두고도 역시나 이번 논란을 대비한 결정 아니었겠냐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번 참 정우성 씨 논란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얘기 이른바 뭐 비혼 뭐의 그 육아에 대한 얘기도 예. 나오고 네네. 정우성이 쏘아 올린 공의 후폭풍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결혼 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워낙 네. 강하니까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에 혼외 출산 비율은 뭐 2%대 정도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은
혼외 출산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7,700명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네. 전체 출생아 비중으로 따지면은 4.7%까지 작지 않네요. 예,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혼외 출산율이 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이 많아진 거다. 라는 해석들 나오고요. 네. 또 결혼식을 올리고도 뭐 여러 가지 대출이나 뭐 이런 국제 혜택 그렇죠. 이런 네. 것 때문에 혼인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점 또한 혼외 출산으로 잡혀서 영향을 준 거 아니겠냐라는 해석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의 혼외 출산율이 4.7% 정도 그렇죠?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OECD 평균은 무려 41.5%입니다. 아니, 우리와 예. 일반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와. 굉장히 차이가 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가족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논의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하고 네, 또 네. 이런 가족들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번에 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말이죠. 시대 상황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항상 생기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항공사 마일리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네. 하늘길이 완전히 막힌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다가오는데 네. 쓸 곳은 없어서 그렇죠. 예, 좌석 같은 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소멸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네네. 이거 좀 어떻게 그렇죠.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합리하다. 예, 네. 그런 지적을 했었고 당시 항공사들이 최대한 3년 정도 유효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3년 정도. 네네. 네. 코로나 기간으로부터 3년 정도니까 지금이잖아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도래한 건데요. 아. 이 만기가 찾아오면서 빨리 소진하려는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현재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항공기 좌석 구매 외에 사용처가 크게 줄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네네. 기존에 제휴를 맺어오던 뭐 마트나 영화관, 리조트 이런 곳들의 제휴를 최근에 중단하면서 사용이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쓰려면 마일리지 쓰려면 여행 가라. 이거 이제 어떻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이고야. 네, 그런 그건 조금. 근데 네. 그러다 거기에다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대한항공과 합병 전에 다 소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합병이 되면 기존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가치를 얼마로 쳐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아, 그렇군요. 때문에 네. 지금 이걸 빨리 소진하자라는 움직임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보다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일대 다 사용하자. 말씀자. 예, 그런 지금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도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막상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인식하고는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내일부터는 제주 해피 마일리지 위크 프로모션을 열어서 12월 초에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잔여석을 모두 다 마일리지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또 마일리지로 제휴 상품을 구매할 할 수 있는 쇼핑몰에 매주 수요일마다 신규 상품을 입고하는 등 각종 프로모션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은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데 밤부터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뀐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뭐 비 일단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눈과 함께 섞여 내리는 진눈깨비도 관측되고 음흠, 있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조심하셔야겠는데 네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쯤에는 충청과 남부 일부로도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눈은 모레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20cm 어휴, 이상, 네. 네, 전북 동부에도 15cm 이상, 제주 산간에 5에서 15cm, 서울 등 수도권에는 3에서 8cm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내일
오전에 수도권에 특히나 눈이 집중될 걸로 보여서요. 출근길 대란이 지금 걱정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내일 출근길은 날씨 상황 보면서 조금 더 서두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이동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비와 눈이 다 지나고 나서는 기온이 좀 뚝 떨어질 걸로도 보이는데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를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십시오. 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뭐 이르면 오늘 밤부터도 내릴 것 같은데요. 네. 이맘때면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뭘까요가 퀴즈는 아니고요. 네. 이 곡은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아, 그렇죠. 저의 20대 때 나왔던 노래죠. 아, 아주 막 추억이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네. 이 첫눈이 온다고요라는 노래 속에 첫눈이라는 가사가 몇 번 나올까요? 아, 그래요? 세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세볼 필요 없어요. 이게 네. 또 어쨌든 한번 힌트를 줘. 저한테 힌트를 제가 아니 주고. 오늘 힌트를 없대요. 따라 불러주시는 게 힌트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음도 틀려. 가사도 틀려. 아니, 그러니까 첫눈 이렇게 나오는 첫눈이 몇 번이냐. 몇 번 나오냐. 노래를 다 들으면은 답이 나오죠. 좋습니다. 네. 자, 보기 있습니까? 1번, 3번. 네. 2번, 30번. 네. 네. 3번, 300번입니다. 아, 3, 30, 300이로군요. 네, 1, 2, 3. 알겠습니다. 아마 뭐 보기만 보고도 네. 어느 정도 가능하면 될 거예요. 아니, 하나 더 드려야지 뭐. 뭔데요? 야구에서 특급 타자의 기준은 몇 할? 3할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자. 힘이 빠져서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샵 0945. 노래가 빠르지가 않아서 우물정, 아마 예, 맞추시기.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0945입니다. 그리고 YTN 어플은 무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